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최근에 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종 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사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서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요즘에는 아는 사람 번호로 온 부고문자도 조심해야 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를 빠르게 정지하고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18년 대비 32% 감소한 1,45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하고 있고 신종 사기는 로맨스 스캠, 스미싱, 무역 수출 사기,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지정한 상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얹어서 더 준다고 하는 쇼핑몰 부업 알바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처음 소액으로는 원금의 10에서 15% 정도를 수익금을 실제로 더 입금해 주다가 점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팀 미션이 주어지고 수익금을 출금 신청하면 출금하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선납금을 요구하는데 선납금을 입금하면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입니다. 국내 K사에서는 위생용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태국 무역회사 A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으로부터 견적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견적서 발송 후에 태국 A사로부터 5만 개, 2만 4천 불 상당의 수량을 발주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바로 다음 날에 대금 입금이 가능하다고 K사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요청하였는데요. 며칠 후에 태국 A사에서는 물품 대금에 대한 송금증을 보내주고 수일 내에 입금이 될 거니까 납기가 급해서 일부 품목이라도 우선 먼저 항공운송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A사에서는 화물 항공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인천 소재의 물류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K사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K사가 소개받은 한국 물류업체에게 연락하니까 물류업체는 항공편 예약이 성사되었다고 항공 물류 비용에 대해서 선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송금증을 이미 받은 후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물류 비용 600만 원을 물류사 국내 계좌에 송금했는데 이후에 물류업체와 바이어 모두 연락이 두절이 된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후 하던 장사를 접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됐다는 피해자분은 유명 주식 전문가 방송을 보다가 채널 밑에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단체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단체방에 들어가니까 투자 수익 인증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켜보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할 때 조만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는데 내부 테스트 기간이라서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고 돈을 맡겨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당들이 보내주는 계좌 자료를 보고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9차례에 걸쳐서 총 1억 6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장사를 하며 평생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례입니다. 20대 직장인인 피해자는 영화 관계자라며 설문을 하면 돈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계좌도 돈을 주더니 이번에는 영화표를 샀다가 환불하면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핑계를 대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결국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인 피해자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대출 안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해서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가 됐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1천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신종 사기가 바로 이 퀴싱 사기인데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니까 최근에 일상 곳곳에서
QR코드가 이용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이 은행 사이트를 위조해서 금전을 빼가는 건데 피싱 사기범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사용자가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위조된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만들고 위조된 사이트에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하는데요. 이때 악성 앱을 설치하고 보안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소액결제나 자금이체를 합니다. 여기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큐싱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가상화폐를 무료로 주겠다고 유인하면서 악성 QR코드를 제공하면 피해자가 QR코드를 스캔한 뒤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 코인 지갑을 인증하면 지갑의 주소와 가상화폐를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공공자전거 등을 빌릴 때도 QR코드 위에 악성 QR코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요. 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촬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보통 연결할 사이트 주소가 팝업 알림으로 뜨게 되는데요. 사이트 주소 중 스펠링 하나만 바꿔서 헷갈리게 한 뒤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올바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QR코드 촬영 자체만으로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건 아니고 보통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피싱범들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서 통신 기능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신 업데이트된 백신 앱으로 휴대폰을 검사하고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앱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휴대폰 데이터를 백업한 뒤에 초기화하는 것이 좋은데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라면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연락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종 신종 사기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비대면 사기는 국제적인 거대 사기 조직이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고요.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고 특히 AI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이용한 사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입력한 개인정보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면 카드 정지 후에 재발급을 하시고 금융 인증 정보를 입력했다면 인증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기 어려운 주말에 발생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더욱 크게 일어난 사례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앱 설치 및 개인정보 입력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는 남일이다. 난 절대 안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제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